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수성구 시지동입니다. 지도로 먼저 주변 환경 설명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오늘 매물은 고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면 충분하고요. 바로 옆에 고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고산초등학교 바로 옆 유치원과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어서 어린 자녀 있는 분들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천을산이 위치해서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척에 수성 알파시티 내에 롯데몰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25만 314제곱미터 구단위로 7만 5720평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2021년 10월 28일 발표하는 당초보다 40% 사업규모를 확장한 35만 260제곱미터 10만 5950평으로 크게 이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 식당, 휴게 공간 등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완벽한 여가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대기업에서 롯데몰을 유치한다는 건 그만큼 유동인구나 상업성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요. 내 집 지척에 쇼핑타운이 있다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 I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은 분도 거주하기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국도로 15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지도로 설명드렸듯 바로 옆으로는 고산초등학교와 청소년문화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건물 허실 없이 반듯하게 건축이 되었고요. 건물 외관은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진급 판넬 그리고 적벽돌로 외관 인물이 아주 좋습니다. 1층 상가에는 커피숍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건물 측면과 후면부는 스타코플렉스와 파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은 정화조가 없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할 일이 없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 건물 역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건축주분도 저희와 인연이 많은 분입니다. 건축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건축법, 소방법, 주차법이 강화되어 예전과 같이 내 땅이 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요즘은 건물 연면적이 198제곱미터 구단위로 60평 이상일 때 종합건축 면허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건축주는 당연히 종합건축 면허가 있는 분으로 대구시 여기저기 건축을 많이 하셔서 하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는 길었습니다. 오늘 건물 둘러보시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 1층 상가 커피숍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들 손님이 굉장히 북적북적 거리셨는데 지금도 손님들은 이제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이제 앉아 있는 걸로 보이시고요. 주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이제 우측편으로 4대, 바로 커피숍 앞으로 주차가 또 한 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은 주차법이 2.3에서 2.5m로 폭이 이제 강화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전면은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진급 판넬 그리고 이제 적벽돌로 꼼꼼하게 이제 잘 지어졌고요. 자, 건물 측면을 보시면은 스타코플렉스로 시공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이제 인도 블럭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천장은 SMC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커피숍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손님들, 대기하는 손님들 앉을 수 있도록 벤치도 이렇게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현관문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상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화장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뒤쪽 집하고 경계에 나무로 이제 이렇게 또 칸막이를 하셔서 더 헤븐 이름도 이렇게 이제 잘 해놓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스타코플렉스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들어서면 우측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24시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면은 일반 집들하고 이제 조금 틀립니다. 이 바닥에 대리석, 굉장히 깔끔한 대리석을 이제 시공 잘 해 놓으셨고요. 벽면 타일도 화이트톤으로 복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오늘 엘리베이터는 이제 오티스 제품으로 8인승입니다. 자, 굉장히 넓고요. 안쪽에도 굉장히 심플하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오늘 건물 복도를 이용해서 2층, 3층 같이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복도로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폭이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계단 걷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자, 보시면은 자, 오늘 건축주는 창틀 주변으로 이제 대리석을 이제 시공을 해주셔서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하나와 포룸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은 이제 투룸 하나, 그리고 이제 포룸 하나 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층 주인실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는 것 같아요. 센서등 하나도 굉장히 센스 있게 깔끔한 제품 설치해 놓으셨어요. 자, 4층이고요. 정면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우측에 주인실에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층 상가 하나, 2층 두 가구, 3층 두 가구, 그리고 4층 주인실에 단독. 총 이제 6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 건물 10가구 이상 되면은 내가 이제 관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주인실의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서면은 이제 우측편과 좌측편으로 신발장 총 6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들어서면은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요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모든 주인세대에 이제 전기가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현관 좌측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거실이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광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주인세대 왼스 코팅 친환경 페인트죠. 친환경 페인트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홀 쪽으로 보시면 이제 대리석 시공하셔서 화이트 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실 천정에 보시면은 LG 시센 제품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LG 하우시스 창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단열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천정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가운데 예전처럼 이제 LED 등 하나만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3인치 이제 2구짜리 등으로 여러 군데 해놓기 때문에 건물 굉장히 환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도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쪽에 보시면은 블라인드가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커튼은 이제 오셔서 안 하셔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방마다 이렇게 블라인드가 미리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 디귿자 형태로 이제 싱크대도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건축하셨는 분이 센스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디스코프 냉장고 이렇게 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인테리어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좌측편으로 보시면 이제 인덕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컬러풀하죠.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한센 제품 개수대도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D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밥솥 넣을 공간,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콘센터입니다. 콘센터 여시면은 이렇게 코드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휴대폰,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충전도 이제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콘센트입니다. 주방 공간 이제 살펴보셨고, 주방 공간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세탁실이 있습니다. 자, 세탁실 역시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 이렇게 두 대 옵션으로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자,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수도꼭지 앱을 빨래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수도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수납 공간이 키 큰 장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세제라든지 세탁기 용품들 이렇게 진열을 이제 깔끔하게 해 놓을 수 있도록 6칸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바로 보시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수도 빼 놓으셨고, 호스까지 벌써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키 큰 수납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보일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이 다른 건물에 보시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은데, 여기는 요 수납장 공간 안으로 깔끔하게 넣어 두셔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정말 깔끔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죠.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청소기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이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여기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이고요. 안방 역시 정남향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보시면 이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TV 옵션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붙박이장과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굉장히 넓고요.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 터치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 역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시면 단차를 두셔서 건식과 습식 같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 안방은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깥 화장실과 이제 안방 화장실 모두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으로 이제 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하나로 조작이 다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안방 바로 맞은편으로 이제 중간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방도 굉장히 넓고요. 안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중간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한 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가족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족욕실 역시 안방과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식, 습식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차를 두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데 설치되어 있고, 리모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화장실까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인세대 다시 영상으로 한번 잠깐 둘러보시고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제 옵션 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이제 설명드렸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계단 이용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올라오는 계단도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있고요. 자, 복층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이제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서재도 사용하셔도 되고 애기들 놀이방으로 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배터리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자, 복층 벽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복도 쪽으로 이제 옥상 나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로 또 창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자, 바닥 보시면은 이제 인조단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깔아두셨는데 인조단지 깔기 전에 미리 방수는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 내려가는 배수구도 군데군데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누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복층 이제 지붕이죠. 지붕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이제 설치를 해 두셨기 때문에 누수 전혀 걱정이 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요. 복도에서 옥상 올라오는 문입니다. 이쪽으로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건물 남쪽으로 보시면 이제 아파트 한 채 이제 올라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바로 앞이 이제 영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보산초등학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건물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저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성 아파시티 있는 자리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이제 지척에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여가를 이제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늘 집이 있습니다. 자, 다시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건물 상세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 투룸 하나, 포룸 두 개, 주인 세대 총 6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85제곱미터, 구단위로 56평, 건물 연면적 369제곱미터, 구단위로 112평, 건축년도 2021년 6월 21일, 난방은 도시가스고요. 매매금액 14억 5천, 융자 7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놨을 경우에 5억 5천, 인수가 2억, 월 수입은 430만원에 은행이자 21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3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시지동 보산초등학교 그리고 문화센터 그리고 수성아파시티가 지척에 있는 커피숍이 입점되어 있는 상가 원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